위쳐메달 금메달 소련 건어 임낚시 제대로 걸린 인도방송국 중국솔랭이 류의 현장검거 CCTV 등등 2021년 3분기 신비로운 전세계 게임 뉴스 파키스탄 공군이 탈레반 거점을 공격했습니다 라고 인도뉴스 채널들이 보도했는데 그 관련 영상이 게임 화면 밀리터리 슈터 게임 아르마3의 영상이었습니다 저화질로 그럴듯하게 조작된 페북발 낚시글에 인도 유명 언론들이 지대로 낚인 거지요 이 게임의 개발사 보헤미안 인터랙티브가 밝히길 그 채널들이 자기네 게임으로 전쟁 뉴스 만든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르고 보면 깜빡 속아 넘어갈 만하겄어 진짜 워썬더라고 러시아산 밀리터리 슈터 시뮬 게임이 있습니다 딱 밀리터리 덕후들 환장하는 비주얼이지요 근데 어떤 고티어 밀덕 유저가 게임의 한 탱크 스펙을 따지면 잘못 구현됐다는 글을 올리지요 챌린저2라는 영국군 주력 탱크였는데요 내가 영국 기갑 개발 부대 소속이었거든 이 탱크 이거 잘못 구현한 거 맞거든 응 고라즈 네가 탱크 만들었으면 난 우주선 만듦 내 쌍에서 다구리를 쳐맞고 빡이 치셨는지 그 밀덕 유저는 문서 캡처본을 딱 올려버리지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 탱크 관련 군사 문서였던 겁니다 진짜로 그쪽 사람이었 게 맞았나 봐. 근데 군사 장비 문서를 인터넷에 올렸다고? 그거 빼박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 아니야? 곤란하자 빠진 워썬더 개발사 가이지는 바로 그 게시물 지워버리고 영국 국방부에 신고 때렸다. 후기는 아직 안 올라왔고요. 어쨌든 오늘의 교훈. 이벤트 다 빡치지 말자. 중국의 어떤 공무원이 횡령으로 걸렸습니다 횡령액 122억 이런 거 중국은 얄짤 없지요 바로 무기징역 때리고 재산 몰수 들어갔습니다 근데 빼돌린 돈으로 사들인 물건 중에 어마어마한 게 있었어요 유희왕 세계관에서 단 3장밖에 없다고 설정된 푸른 눈의 백룡 카드 설마 진짜 백룡 카드를 보게 될 줄이야 게다가 무려 유희왕 애니 방영 20주년 기념으로 제작된 한정판 순금 카드였다는 거 압수 물품이 법정 경매에 올라오자 큰 화제가 됐고 2만여 명의 유희덕 및 전문 경매러들이 몰려와서는 30분 만에 경매가 152억 원까지 상승했지요 아니 근데 122억 빼돌려서 최소 152억을 만든 건데 그럼 못해도 30억 남겼잖아 양반 횡령이 아니라 장사가 체질이었네 듀얼 경매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보지요 젤다의 전설 10억 원 슈퍼마리오 64 18억 원 슈퍼마리오 22억 원 최근 몇 달 사이 게임팩 경매 신기록을 갱신해온 고전게임 미개봉팩 낙찰 사례들입니다 아 이젠 고전게임팩도 수집품이 되는 시대구나 하고 훈훈하게 넘어가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지요 작전으로 띄운 거품에 불과하다 라는 의혹 제기가 터지면서 논란의 큰 불이 붙었습니다 감정 사이트 경매 사이트가 주도하는 경매가 띄우기 작전의 결과물이라는 의혹인데요 한편 결국 그거 격이 원하는 수집가가 있었던 건 사실 아닌가? 하는 반론도 없지는 않고 논란의 중심이 된 감정 사이트 경매 사이트 역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5억 원에 팔린 메가드라이브용 소닉 팩 경매를 보고 소닉의 대표 개발자 나카유지마저 의문을 제기하면서 의혹의 물길은 쉽사리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일 갱신되는 고전 게임 팩 낙찰가 90억 넘치는 현금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경매 추세인지 아니면 관련 업체가 내 인위적인 짬짬이 작전인지 이후 경매가 추세 변화를 지켜보면 답 나오겠지요 곰표 맥주, 모나미 음료수, 서울우유 바디워시 요즘 먹거리 콜라보들 인기도 많고 말도 많지요 이게 또 나름 글로벌 트렌드인지 영국에서도 도넛 게임 콜라보가 있었는데요 크리스피 크림 엑스박스만 녹색이니까 멜론만 아니면 민초겠거니 했는데 그냥 초록색 초콜릿이랍니다 한국에서 안 판다니까 찾아보진 마시고요 중국 공안 장이하오 씨는 PC방에 갔습니다 복무가 아니라 퇴근 후에 롤 한판 하러요 중국 PC방에는 특유의 안내방송 문화가 있지요 현재 저희 PC방에 아이오니아 서버에 솔로랭커 1위 유저가 방문 중이십니다 워낙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중국에는 롤 서버만 29개가 있다고 합니다 어? 우리 서버 1등이 여기 있다고? 궁금해진 장이하오 씨는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가봤는데 어? 양반 얼굴 내가 어디서 분명히 봤는데 우리 서버 솔랭 1등이 현상 수배범 명단에서 봤던 폭행범이었다 받아라 대륙 공안 놀붕이의 현실갱 즉석 검거 완료 적 위치 확인 숨을 곳은 없어 Life is Strange True Color 라는 스토리형 어드벤처 게임이 비추폭탄 받고 있습니다 게임 자체는 평 좋습니다 근데 왜 비추폭탄이냐 설산사자기가 등장했다는 이유로 이게 티베트 망명정부의 상징 깃발이거든 중국인들이 스팀에 몰려가 비추테러 한 겁니다 눈물이 핑 돌겠지요 핑핑맨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비추테러는 물론이고 유튜브는 물론 스팀에서까지 게임이 내려간 호러게임 반원 디보션 사태가 생각나는 상황입니다
구입 후 2시간 미만 플레이 시 무조건 환불 가능이라는 유저 친화적인 스팀 정책으로 인해 M1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Summer of 58 짧고 굵고 저렴한 양질의 인디 공포 게임. 이 게임의 평균 플레이 타임은 1시간 30분이고요. 팀의 환불 가능 플레이 타임은 2시간이랬잖아요. 이 상황을 이용하여 엔딩까지 즐긴 후 환불해버린 유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인디 게임의 개발자는 크게 좌절했고 결국 게임계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에겐 85% 이상의 긍정적 평가와 호평 일색인 리뷰들이 더 야속하게만 느껴졌겠지요. 스팀 정책이 문제다. 규칙을 선의로만 해석한 개발자의 순진함이 아쉽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 심지어 인디 짝지 붙었으면 돈 벌 생각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참 별로인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가장 우세했던 여론은 이랬습니다. 합법적인 규칙 이용인 건 맞지만 동시에 파렴치한 규칙 악용이다. 얍삽하게 돈 안 쓰는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얍삽하게 돈 버는 생산자는 더 당당해질 겁니다. 이들은 떳떳해? 이제 바뀌어가야지요. 빨리 깨기 대회 스피드런 있지요. 이번 스피드런의 화제는 세키로. 엔딩까지 걸린 시간은 4시간 반. 눈을 가리고. 아니 누구는 눈 뜨고 해도 적귀 잡는 데만 몇 시간씩 걸리는데 까딱하면 죽기도 하는데. 하지만 고인물의 고인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구왕! 어뷰징, 트롤링, 인구절벽 등의 문제로 인해 히오스의 랭크 게임은 이제 정상 가동이 힘든 수준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시공인들의 열정만큼은 죽지 않았지요. 히오스 점프로와 유저들이 힘을 합쳐서 독자적인 랭크 매칭 시스템을 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히오스크. 히오스크는 잘 안 눌러지지만 히오스크는 많이들 눌러주시기를. 시공인들이 열심히 펀딩받아서 FHL 히오스 리그 진행했다는 소식도 있어요. 많은 히오스 유저분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나이퍼 고스트 워리어 시리즈라고 폴란드산 FPS 있습니다. 컨트랙트 2라고 시리즈 신작을 냈는데 미국 내 기자간담회에서 대참사가 터집니다. 발표 회장에 PC도 없고 게임기도 없고 웬 예비군 훈련장 같은 데로 부른 거야. 어리둥절한 기자들 사이로 교관들이 나타나더니 ABC의 시가전 전술 훈련을 시켰답니다. 여기까지는 2세기 이벤트라고 봐줄 수 있는데 문제는 처단 대상으로 등장한 재연 배우들이 대부분 아랍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교관들은 그 아랍대항군을 향해 욕설을 쏟아냈다는 거지요. 이 이벤트는 심각한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외 이벤트 대행사에겐 전혀 관여를 못했다면서 폴란드의 CI 게임즈는 제대로 풀게자 받긴 했습니다. 넷플릭스가 포켓몬 실사 시리즈 만든답니다. 여론은 걱정 반, 기대 반. 그래도 명탐정 피카츄 정도면 나쁘지는 않을 듯하다. 마리오 소식도 꼽사리 깁시다. 게임 영화 폭망사례의 전설 슈퍼마리오도 영화 재도전한답니다. 다행히 실사 아니고 N이라네요. 이지 크리스 프렛과 테일러 조이, 잭블랙이 성우랍니다. 러시아의 명사수 비탈리나 바사라슈이키나 도쿄올림픽 공기권총 10m 종목에서 금메달. 이 양반은 위쳐바로 유명하답니다. 위쳐 메달 굿즈를 달고 출전해서 금메달 딴 거지요. 2016 리우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이었는데 그땐 아예 안대가 위쳐 엠블럼이었습니다. 폴아웃 시리즈에는 시리즈 내내 등장하는 도그밋이라는 동료 NPC 개가 있습니다. 옛날 70백과에서도 좋은 동료 조똥맨으로 소개한 적이 있었지요. 그중 폴아웃4 버전 도그밋의 실제 모델이었던 리버라는 셰퍼트가 올해 6월 27일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하네요. 사실 이 리버는 폴아웃4의 시니어 디자이너였던 조엘 버제스의 반려견이었다고 하는데요. 폴아웃 개발사 베데스다와 모 회사 마이크로소프트는 시리즈의 마스코트이자 실제 모델이었던 리버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베데스다 본사가 위치한 몽고메리의 동물단체에 10,000달러 10,000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아포칼립스 디스토피아 세계관에서 고생만 하던 도그밋 이제 그곳에서 행복하기를. 2021년 3분기 신비로운 전세계 게임 뉴스 마칩니다. 연말에 다시 뵙죠.